드론! 아유, 다시 한 번요. 드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농업정책 분야 전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과정장 윤재돈 사무관입니다. 네, 농업용 드론은 그동안 병해충 방제만 주로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비료 살포와 가축 방역, 또 특히 농작물 재배 관리에도 지능형 드론이 개발되면서 광범위하게 활용 범위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래 농업을 준비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ICT와 접목되어 있는 디지털 농업 농정을 구현하는데 우선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희 교육원에서는 2018년도부터 자체적으로 ICT 기술이 접목된 드론 교육을 개설해서 그동안 125명의 교육생을 배출했습니다. 현재는 급변하는 농업 환경을 주도하고 디지털 농업 정책의 전문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지난 2월 22일에 드론 교육 전문 업체인 우리기술진흥법인과 전문가 양성 교육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국가 자격인 드론 조종사 자격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네, 저희 교육원에서는 드론 교육을 심화 교육 과정으로 확대하면서 미래 농업용 로봇 교육 과정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는 반드시 교육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농업을 준비하는 공무원을 멋지게 육성하겠습니다. 한국 농업 비상하라 드론!